안녕하세요. 명글로비스 4기 아나운서 오현주입니다. 네, 저는 오늘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의 첫 경기가 열리는 남동아시아드 럭비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의 땀방울이 깃든 이 특별한 곳에서 오늘의 방송 소개할게요.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의 역사적인 첫 경기, 그 열정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사랑스러운 삼남매의 목장채 연기, 가족이 간다. 영글로비스의 시화경매장 취재기까지, 그럼 오늘의 방송 시작할게요. 네,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이 처음 출전한 경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처음 출전한 경기에서 준우승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와서 관람하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박진감도 진짜 넘치고 선수단 뭐 땀 흘리는 모습 그리고 뭐 소리치면서 파이팅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힘이 나고 절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더운 날씨에도 회사 이름을 걸고 또 대표 선수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다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우승을 향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지금 경기가 다 끝났는데요. 우리 고생하신 선수들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우승 하셨는데 오늘 경기 소감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힘들게 결승까지 왔는데 우승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같이 함께 싸워준 동료들한테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합이 있는데 더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우리 현대글로비스 직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 현장 함께 하셨는데요. 승리를 위해 오늘도 구슬땀 흘리는 우리 선수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글로비스도 응원할게요. 현대글로비스 럭비단 파이팅! 하나, 둘, 셋! 글로비스 파이팅!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가족이 간다! 자연과 생명의 만남! 아름다운 목장에서 싱그러운 자연을 즐기며 토끼, 돼지, 양, 염소, 송아지, 소 동물들과 교감을 하고 온 사업기획팀 최연 대리의 가족 목장에서 짠 우유로 수제피자와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먹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가족이 간다 청계목장편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가족을 소개해 볼게요. 오늘의 아빠, 사업기획팀 최연 대리, 소녀같은 엄마 조명선님, 씩씩한 장남
최환님, 호기심 많은 딸 최윤님, 귀여운 막내 최진님, 온 가족이 다정하게 손잡고 도착한 목장에서의 첫 번째 체험은 먹이주기입니다. 첫째 환희는 엄마와 함께 해보는데요. 무서운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기심 많은 둘째 윤희는 쓰담쓰담, 막내 진희도 겁내지 않고 잘하네요. 이번에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먹이를 줘보는데요. 아이 안 줬어? 진희가 준 당근을 먹는 토끼들. 얘들아, 귀엽죠? 흑연소들에게도 먹이를 주고. 얘네 야, 무릎 다 까진 거 봐. 이번엔 송아지들에게 우유주기 체험을 해보는데요. 같이 없어요. 왜 건데? 다 먹었네. 송아지는 하루에 4리터 정도의 우유를 먹는다고 합니다. 와, 잘 먹는다, 그치? 응. 쭉쭉 빨아먹어. 오, 쭉쭉 빨아먹어. 세 번째 체험은 우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소젖을 짜보는 체험인데요. 새끼를 낳은 어미소는 1년 정도 우유를 짜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동물의 조합이란. 다음 체험을 위해 목장 트랙터를 타고 도착. 수제 치즈로 피자 만들기. 치즈를 길게 늘어뜨리고요. 쭉쭉 찢어서 피자 도우 위에 올리면 짜잔! 맛있는 피자가 완성됩니다. 직접 만든 피자를 맛있게 먹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요. 환희가 제일 재밌게 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큰 양푼에 얼음과 소금을 깔아놓고 흔들고 저어주면 되는데요. 쉽고 간단하니 집에서 아이들과 해봐도 좋을 것 같죠? 잘 먹는 아이들을 보니 얼굴에서 흐뭇함이 가득 느껴지는 아빠 최현 대리. 눈에서 꿀 떨어지겠어요. 애들한테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 건강하고 뭐 말 잘 듣고 잘 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만들기만. 치즈 만들기 더 해보고 싶어요. 빠따구리. 뭐야? 끝으로 삼남매가 부른 우유수동 감상해 보실게요. 좋아 우유 좋아 새콤한 우유 주세요 떠주세요 우유 주세요 안녕 빠빠 수고하셨어요 빠빠 젊고 참신하게 현대글로비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영글로비스의 활약상 영글로비스가 떴다. 얼마를 받을 수 있지?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 키를 어떻게 주지?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사고 차량에 대한 피해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전사가 1,400개의 변호사가 많이 변경을 통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장감이 있습니다. 최대 80만 원까지. 시작 가격이고요. 뭐 보통 30에서 한 80 정도가. 왜냐면 차에서 수리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게 엔진 미션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는 왜 위험하냐면 엔진 미션을 priceless가 market outside. In good condition. And they show you if there's any damage, the car is good, not good. They're honest with us. Three, two, on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합격 아니야? 시동이 걸려. 시동이 걸려? 이제 오빠 그 차 사야 돼. 운전 한번 하고. 백. 아, 아니야 그거 하지 마. 많이 올라가네. 시작과 많이 나오나. 하이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비열해. 엄청 비열하게. 할까요? 비열하고 흥미하게. 신수찬데 감사합니다. 시작. 왜 말이 달라지죠? 이 가격에 파신다면서요. 네, 오늘 현대글로비스의 오토벨과 믿음직한 중고 시스템에 대해 꼼꼼히 촬영해 보았는데요. 네, 즐겁게 보셨나요? 네!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저희 영글로비스를 찾아주세요. 네, 그곳이 어디든 저희 영글로비스가 열정을 다해 취재하겠습니다. 영글로비스가 간다! 간다!